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DGB 대구넷파크에서 전해드립니다. 고재현 선수가 이제 득점을 좀 직접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좋아요. 바셀루스입니다. 근처에 세징야 있습니다. 바셀루스. 빠른 바셀루스죠. 예. 자, 침투 패스. 하지만 태클로 내보냅니다. 자, 빠르게 내보냈던 조영우. 네. 장성원이 넘겼습니다. 길게 김강산 세기. 점점 헤딩. 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바셀루스. 야! 바셀루스의 가마차기. 자, 이번엔 역습해 올라갑니다. 세징야 반칙입니다. 기성용 반칙 그리고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세징야 선수 쪽으로 건네지는 확실한 이제 역습의 미력을 보여줬던 팀입니다. 네. 자, 박세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2004년생. 자, 세징야 부상 깊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성용 다시 한번 최준이 올라왔습니다. 최준 잡아놓고 올렸습니다. 오! 자, 네. 돌리지 않습니다. 강상호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바로 잡습니다. 세누스 고재현도 스며들었습니다. 일단 끌면서 자 에드가 네. 유재문이 커트합니다. 자 이번에 요시노 그리고 박태진 바셀로스 네. 아, 니어 쪽으로 봤는데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강상우의 움직임은 그래도 아주 좋았어요. 예. 에드가 오 공중에서 머리끼리 놓쳤습니다. 오. 머리끼리의 충돌이 결국은 지금 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아니었어요. 예. 에드가가 지금 머리 쪽에 혹시 이상이 있는지 뇌진탕 증세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고 김주성 선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박성훈 선수가 있긴 한데요. 네. 2003년생. 자, 에드가가 또 내려옵니다. 철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맞습니다. 자, 가마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영호 머리 맞았습니다만 최영훈 골키퍼가 잘 낚아챘습니다. 네, 최준입니다. 자, 최준 좋았죠. 바셀루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벗어납니다. 바셀루스 박세진 네. 지금은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일루 체코 기성용 성경 발광합니다. 이러시고 조영욱의 선제골입니다. 여기서 일단 네. 반칙 상황이 아니었느냐. 골 취소. 자 잡고 고재현 고재현 슛. 네. 모처럼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자 기성용 기성용 좋기 때문에 신호가 마크하고 있고요. 자 기성용 올렸습니다. 오~ 자, 박성훈 머리 맞았지만 최영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박세진 끌고 갑니다. 박세진 네. 쫓아내며 고재현 네. 최선원이죠. 경기 끝납니다. 대구와 서울의 대결 결국은 29분에 결투였습니다만 0대0 득점 없이 승점 1점씩 나눠갔습니다.